전북자치도의회가 9월 의정활동에 돌입합니다.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늘부터 임시회를 열고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정상화와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쌀 의무 수입 중단, 전기차 화재 예방법 개정 건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. 또 5분 발언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인권 보호 조례 등 50여 개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.